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 주식의 이상루입니다. 자, 한번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지금 하락으로 좀 반영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이 1,195원 98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환율이 지금 1,200원대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연준에 대한 제로금리가 꾸준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오늘 주제가 한두 가지 정도 뽑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날아온 좋은 편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수 상승은 다음에, 오늘은 제약바이오와 그린 뉴딜 정책의 상승,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 모두 다 이제 하락 마감했고, 하락 마감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일단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연기금에 대한 매도세였죠.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연기금이었거든요. 근데 그 연기금 자체가 오늘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볼수 있고. 자, 일단 오늘 코스피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생각보다 오늘 연기금에 대한 물량이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오늘 막약 2,900억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타난 모습이었고, 금융투자 마찬가지로 오늘 매물폭탄이 나타난 모습이었죠. 그래서 옵션 만기를 맞이해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에 대한 매도가 지금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고, 옵션 만기가 이제 매도로 이어졌다. 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조금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만 시장에 대한 이런 하락에 대한 것은 저는 일시적인 부분을 보거든요. 옵션 만기일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오늘 하락 마감을 한 거지, 결국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장이 빠질 때는 다시 한번더 유동성에 대한 힘으로 반등을 강하게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미국발 좋은 뉴스를 좀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미국발 좋은 뉴스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이 정도까지만 뭐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도 발언을 했던 것이 2022년도까지는 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을 더욱더 공급을 해야 된다. 유동성을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는 반대로 지금 오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그러면 거기 내부적으로 우리가 점도표 상에서 2022년까지 지금 보면 이제 제로금리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점도표는 무엇이며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같이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점을 찍는 도표입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현재 자료는 아니고, 우리가 2020년에 원래 예상했던, 2019년도 12월달 예상했던 것이 2020년도에는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 연준의 의원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각각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의견대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인가, 낮춰야 될 것인가,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코로나에 대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제로금리를 2022년까지 0에 이렇게 붙였다, 이 말입니다. 15명이. 한마디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꾸준하게 제로금리 유지하겠다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작년 예상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예상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2022년 전에는 또다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겠죠. 이것은 매번마다 변합니다. 앞서서 봤던 우리가 통화회의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거고, 그것은 매번마다 변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과는 2022년까지는 우리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반응을 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점도표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연준의 의원들도 금리를 올리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이 유동성을 유지를 해줘야지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수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단연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AACR도
6월 22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컴포넌스 관련된 139개의 기업이 참여했다고 했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가상 부스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회의를 예약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SCO 같은 경우 6월 첫째 주였죠. 그 6월 둘째 주가 바로 바이오 컨퍼런스. 그걸 우리가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것이 6월 달에는 백신, 7월 달에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또다시 생긴다고 했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우리가 바로 ANCR이라고 하는데요. ANCR에 대한 1차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4월 달에 이루어졌고 이제 2차 미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우리가 화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언제 진행을 하냐면 6월 20일에서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음 주에는 또다시 한 번 더 ANCR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초록은 다 등록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 참여하는 기업이 뭐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 파맵신, 오스코텍, 펩트론, 유셉지스, 유한양행, 신테카바이오, ST큐브, HLB, 신라젠, 제넥신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 전일 우리가 추천해줬던 종목이 바로 제넥신이었어요. 오늘 급등 또 나왔거든요. 이런 백신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ANCR 관련된 이슈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 그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군도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ANCR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업들도 앞으로 좀 더 정리를 해놓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가 무르익는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바이오 컨퍼런스 관련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또 보는 것보다 우리가 또다시 미리 또 이런 이슈는 앞서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니콜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수호차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한번 같이 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또다시 2주 앞에 다가왔던 이 ANCR을 또 미리 공부를 하셔야지만 또 시장에 대해서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뭐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 결국 수소차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시켰는데, 수소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 따로 영상을 제가 좀 떠났습니다. 그 영상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서 안에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고, 우리가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큰 변화, 큰 트렌드의 변화를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런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순간에 테마성으로 떴다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소차 관련주들도 1년을 하락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상승은 정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상승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 지금보다 내년에 훨씬 더 주가의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 우리가 전기차도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창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마찬가지로 수소차도 지금은 상당히 미약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창대하리라고 봅니다. 창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는 하겠죠.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좀 더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이수앱지스도 ANCR 관련주로서 충분히 주가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성창오토텍인데, 성창오토텍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성창오토텍이 이 종목이 조금 작아요. 하지만 이 기업이 이제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인버터 관련된 부분을 생산하는 부분인데, 인버터가 대부분 이제 외산 장비입니다.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를 연결을 변환을 시켜주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차 관련주 엮이면서 바닥을 좀 다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이라고 판단하고 좀 더 강한 상승을 좀 더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성창 오토텍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ANCR도 엮여 있고, 그리고 요번 달에 또 임상에 대한 발표가 두 건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글 컴퓨터.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시면 언택트 관련주들이 모습이 상당히 좋은데 이 한글 컴퓨터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께하는 기업이죠. 그럼 지금은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 보고 그 과도한 하락 이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한국 컴퓨터도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세 가지 종목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전에 우리가 제넥신 한번 같이 보셨었는데, 제넥신 한독 바이넥스였죠. 바이넥스는 장중에 크게 움직이면서 오늘 하루에 장에만 변동폭이 오늘 9% 변동폭이 생겼었고, 한독은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좀 나오면서 지금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넥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고 오늘만 24%가 변동성이 좀 생겼었는데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넥신을 보면 제넨바이오도 봐야 되고요. 제넨바이오도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앞서 봤던 한독도 같이 봐야 됩니다. 결국 제넥신에 대한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여기 이제 한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회사들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종목도 같이 한번 보셨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5월 달에도 좋은 수익을 기록을 했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손절 안할 수는 없죠. 하지만 손절을 적게 할 수는 있거든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힘드시거나 잘안 된다. 나만 조금 좀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기준을 잡아드리는, 수익 나는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이상로의 스마트 밴드, 그리고 이상로의 교육도 함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6기 교육도 있는데요. 공부를 해야지만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고 6월 17일, 18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반도체 관련된 추천주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교육 듣고 추천주까지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한번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본인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평생 할수 있는 투자 방법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